네, 이번에 보여드릴 건 레타이에서 나온 슈퍼히어로 배트맨 시리즈인데요. 가슴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. 저번에 슈퍼맨하고 그 다음에 아이언맨 보여드렸는데 이건 못 보여드렸죠? 배트맨은 가격은 2,000원 주고 산 거고요. 아, 이렇게 시리즈가 다 있습니다. 네, 있는데 크기가 좀 큰 거죠? 네, 이게 자꾸 아주 짜증납니다. 뒤에 이렇게 마분지로 되어 있는 스티커 고요. 네, 크기는 좀 큰 사이즈입니다. 사이즈인데 배트맨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뒤를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. 불이 들어오고 이거 뜯어 보시면 저 건전지 수분 건전지 작은 거 들어있어서요. 교환도 저 건전지 다 달면 교환도 가능한데 이거 뭐 건전지 교환할 일 있겠습니까? 이렇게 끼시고. 끼시고 여기 뭐 큼지름 뭐 그냥 그럭저럭 보통입니다. 네, 머리 이렇게 또 끼워야 됩니다. 네, 머리에 무슨 붕대를 감은 것 같은데 저게 눈이 되죠 나중에. 아이고 망토 안 끼웠습니다. 네, 망토 또 이렇게 안 끼웠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. 네, 망토 끼우시고. 아 배트맨이 머리가 아파서 이마에 끈을 둘렀는데 이걸 두르면 네, 그 이마 두른 부분이 눈으로 나옵니다. 큰 사이즈고 망토에 불까지 들어오는 아주 괜찮은 제품인데 애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. 너무 크다고. 일반 내구가 요만하니까 상당히 크죠. 크고 불이 들어오는데 2,000원이니까 괜찮긴 합니다. 네,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슈퍼맨하고 아이언맨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 분해를 시켜놔서. 예, 이런 제품도 괜찮으니까 슈퍼히어로 시리즈 문방구 같은 데 가시면 팔거든요. 하나 둘 세 개 구입했는데 이것도 샀나 안 샀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보여드린 걸로 세 개 보여드린 것 같고요. 예, 이건 2,000원이고 문방구 같은 데 가시면 판매합니다. 여기 보시면 8cm 라이트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 못 보시고 그냥 배트맨이라고 샀다가 이런 거 나오면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